안녕하세요. 세운병원 관절 클리닉 곽상준 원장입니다. 수술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. 재활 운동을 해주셔야 수술 후 인공관절 수명을 늘리고 관절 기능이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기 때문에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을 권유합니다. 안녕하세요. 세운병원 도수치료실 이주연입니다. 지난번에 배운 무릎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은 잘 따라해 보셨나요? 오늘은 무릎 주변 근력 강화 운동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. 첫 번째 동작입니다. 무릎 앞쪽에 있는 근력 강화 운동인데요. 이렇게 돌돌 말아진 수건을 하나 준비한 뒤 무릎 아래로 포개어 놓습니다. 발목은 몸 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손을 이용해 체간을 지지해 줍니다. 이때 무릎 아래에 있는 수건을 지그시 눌러줍니다. 이쪽 앞쪽 허벅지에 힘이 들어오시는 자극을 느끼시면 됩니다. 10초 유지할게요. 두 번째 동작입니다. 두 번째 동작은 두꺼운 수건이나 이런 공을 준비하신 뒤 수술한 다리 쪽 아래고 체간을 지지합니다. 이때도 발목은 90도로 당겨주신 후 무릎 아래에 있는 공을 누르면서 무릎을 쫙 펴줍니다. 내려갈 때는 툭 떨어지지 않고 앞쪽에 있는 근력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. 세 번째 동작입니다. 세 번째는 내전근을 강화하는 운동인데요. 공이나 두꺼운 쿠션을 무릎 사이에 놓고 체간을 지지한 후 무릎 사이에 있는 공을 지그시 눌러줍니다. 10초 유지합니다. 네 번째 동작입니다. 네 번째는 천장을 향해 누운 후 건강한 다리는 무릎을 구부려서 유지합니다. 이때 팔은 편안한 상태로 툭 떨어뜨려 놓고 수술한 다리에 발목을 90도로 꺾은 후 건강한 다리 무릎까지 들어 올려줍니다. 10회 반복합니다. 이때도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력을 강화하실 수 있는데 내려갈 때 훅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천천히 내려가 줍니다. 잘 따라해 보셨나요?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며 운동 중간 통증이 있으면 꼭 병원 내원 후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.